똑같은 디자인의 획일화된 기성 제품보다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것, 바로 핸드메이드죠. 수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수제품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주인공은요. 무려 10년간 수제 기타를 만들어 오신 분이신데요. 마침 또 전시회도 같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일까요? 바로 그곳으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제주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 이색 작업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수제 기타 공방입니다. 수제 기타 제작 경력 10년 차인 장기주 씨의 작업이 한창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수제 기타를 만드신다고 해서 왔습니까? 아, 기타 밑에 판 같아요. 아, 예, 상판이죠, 예, 기타 앞에. 아, 그렇군요. 기타 울리는 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사실 기타를 보통 기타 앞면이 두 판을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판일 것 같. 생각이 들지만 그럼요.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보통 한 판, 한 판 해가지고 이걸 붙여가지고 하나의 앞판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붙이면 더 작업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그렇게 큰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기도 하고 소리도 조금 차이있어요. 왜냐면 그 촘촘한 나이트일수록 네. 좀 이 나무의 강도가 세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타의 울림이 강도가 센 나무일수록 조금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장기주 씨는 10년 전 서울에서 6개월간 클래식 기타 제작을 배우고 제주로 왔습니다. 그 후 5년여를 혼자 연구하며 기타를 만들다가 더 깊이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원래 그는 음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그러니까 뭐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래머로서 하다가 이제 한 40대 들어가고 하면은 관리자로 넘어가면서 관리를 하는 직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래머들의 대부분의 소망이 관리보다 난 계속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돈은 뭐 관리자가 더 받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을 굳이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결국 제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어부터가 큰 장벽이었고 외국인도 자신뿐이었죠. 하지만 수제 기타 장인을 길러내는 기술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그곳에서 세 대의 수제 기타를 만들었는데요.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담아 수제 기타 쇼에 출품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혼자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그 아이디어들을 다 쏟아 놓은 그 프로토타입이거든요. 이게 미국 학교에서 만든. 근데 이거의 특징은 보통 기타들이 컷어웨이라 해서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간 기타들이 많은데 이렇게 라운드를 줘가지고 하이프렛도 잡기 쉬우면서 소리의 단점을 없애는 그런 식으로 개발했는데 이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 새들이 없거든요. 원래는 요 앞에 하얀 막대기 새들이 있는데 새들을 없애고 브릿지 핀으로 새들을 대신해서 기타줄 하나하나가 좀 명료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개발을 한 거고요. 이 기타가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총 집약해서 만든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귀국 후 다시 제주로 돌아온 장기주 씨는 12대의 기타를 제작해 올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그 악기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직접 기타를 연주해 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했는데요. 그룹 가람과 매 출신인 가수 윤영로 씨는 장기주 씨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그의 기타를 샀습니다.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바로 구매를 했다는데요. 기타를 보지도 않고 자신의 제작 철학만 듣고 선뜻 기타를 사주어 놀랐다고 합니다. 나이도 들어서 여기를 정리를 하고서 미국까지 가서 곡 기타 만드는 작업을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그 결심인데 그거 하나로 아, 이 50줄이 다 돼서 기타를 만드는 걸 공부를 하러가? 좀 더 말하고 싶어하는 곡이 있을 경우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뭔가 찾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접근하기에는 수제 기타만한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타를 만들 때 나무를 접합한 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보통 두 석대를 동시에 제작한다는데요. 두 대를 만드는데 보통 6주에서 8주가 걸리고 나무는 국내에서 자라지 않아 모두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스프러스 나무 기타 상판으로 이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뭐 시더라는 나무가 또 있고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기타 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는 나무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옆판 뒷판을 만드는 그 마호간이라는 나무입니다. 보통 가구를 만드는 목재는 수분 함량이 한 12-13%, 4-5% 정도 이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기타용 목재는 한 7-8% 더 낮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서 구매를 해서도 최소 한 2년 3년은 두고서 안전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대학교 통기타 동아리에서 망가진 기타들을 종종 고쳤다는 장기주 씨. 그때 기타를 연주하는 것과는 또 다른 희열을 느꼈다는데요. 그때부터 기타 제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기타 제작자들이 많이 없어서 앞으로 역량을 더욱 키우고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고 싶다는 장기주 씨.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의 통기타 선율이 곳곳에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